유나, 밥 먹었어? 할머니가 불고기 해주셨어? 맛있었겠네. 응. 진짜? 우리 윤이 너무 재밌었겠다. 유나, 내일은 엄마랑 하루 종일 같이 놀자. 진짜로? 우리 윤이 뭐 하고 싶어요?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? 키즈 카페? 맞다. 엄마가 너무 바빠서 우리 윤이랑 키즈 카페 한번 못 가봤네. 그래, 내일은 우리 윤희 날이니까 윤희가 하고 싶은 거다 하자. 약속. 윤아, 엄마가 오늘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갈 테니까 졸리면 먼저 자고 있어. 엄마도 사랑해요, 우리 윤희. 소연 씨, 옥상으로 올라와요. 말수가. 내가 미쳤지. 야심 말쑥. 어때 보여? 실장님 화나신 것 같지? 큰일이다. 말수가 나 잘리는 거 아니야? 안 돼. 나 여기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야. 설마 기업받는 거 아니야? 야,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? 근데 말수가 나 진짜 억울하다. 나 솔직히 시키는 거토 하나 안 달고 열심히 했다. 근데 나 잘리는 거 아니냐? 말수가. 난 죽었다. 내고 싶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 느낌이 나왔냐는 거죠, 일단. 뭔가
첫 느낌이랑은 다르게 나왔어요. 근데 처음에 진짜 마냥 우울하고 이런 걸 상상했는데 그냥 좀 밝은 게 나은 것 같아요. 한 개 있을까요? 일단은? 네. 가면서 선배님, 아까 복사해달라고 부탁하신 거예요. 아, 그거 잠시만요. 아까 뒤에 이 나온 게 있거든? 이뻐. 그런 느낌 좀 신인 데뷔에 대한 이제 풋풋함 좀 더 줄게요. 자, 가보겠습니다. 자, 레디 액션. 그럼 소영 씨랑 희경 씨가 회의 준비 좀 해줘요. 현우 씨, 따라와요. 아이고. 민자, 아, 안녕하세요. 막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살짝 지금 뭐 살짝 지금 분위기 안 좋아. 막 이런 분위기. 근데 신입생으로서 어에 살짝 이런 식으로 각자 인사하면서 마리아 뭐야? 아, 조심 좀 하지. 누가 그랬냐고? 죄송합니다. 막 이런 식으로 엔딩을 한다 싶으면은 딱 그러면은 한 동선에서 쫙 온다, 그 다음에 여기서 마무리 신다, 또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각을 만들 수 있는. 근데 지금 아주 산만하게 자, 레디 액션. 말수가 아, 내가 미쳤지. 뭔가 밝은 게 저랑도 어울리는 것 같아. 난 죽었다.